오늘 산단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산단은 이번 지정할 때 15곳 지정돼서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 넣는 거에 뭐 들러리 산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 지역에 산단 육성하는 방안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구의 미래 산단은 규모도 100만 평이 넘고요. 여기에 미래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러한 산업 중심으로 입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입주하겠다라는 중심 기업과 입주 희망 기업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은 상태고, 그래서 기업의 자발성, 또 우리 대구시가 함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알차게 준비하느냐가 문제이고요. 다른 지역에 뭐 국가 자원이 더 가서 이게 늦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 15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10개월로 저희들이 단축할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뭐 이쪽 저쪽 부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 모두와 대구시 그리고 입주할 기업들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종합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목에 지원할 거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될 거고요. 저희 희망하기로는 대구가 1차적으로 착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산단 만들어지면 이제 교통망도 당연히 와야 될 텐데, 대구공고 통합신공항 특별법 이제 아까도 모두 발언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좀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그동안 국회에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이제 쟁점들이 거의 다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빠르면 3월 내에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거 된 다음에도 이제 군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해낼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대구시 혼자 해결하라고 저희가 던져놓을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부처들, 또 국토부, 또 이와 관련된 공기업들, 그리고 뭐 산업은행 등 투자기관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50년을 내다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큰 세계를 내다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잠깐 주택 문제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대구가 미분양이 지금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 미분양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떤 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구가 현재 전국에서는 미분양이 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대기업들에서 지은 또 재건축 재개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분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면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구 노력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는 저희가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정부의 손을 내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건설업체 쪽으로 지원하실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국가가 당장 건설업체에 지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그 소비자들이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 오늘 대구를 제일 먼저 오셨는데 뭐 다른 배경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들은 그 지방 정부들과의 협의체를 통해서 꼭 산단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그 협의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구는 오려고 하는데 마침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겹치다 보니까 전당대회로 이후로 미루다 보니까 그동안 진작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 좀 쌓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왔고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장관 사이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국토부의 실국장들 사이에도 서로 중앙부처와 지방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옆방에 내실 문을 열어놓고 수시로 서로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원팀 관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MBC의 권현수 기자입니다. 내일 이제 심사하는 특별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쟁점 내용 가운데 국토부 관련 내용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중추공항이라든지 최대 중량 항공기 뭐 뜨는 문제라든지, 그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그 법의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현재 국토부 관련 쟁점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가장 큰 덩어리는 이 과연 이 군 이전 공항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고를 지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느냐 이런 점이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접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주 그 전문적인 내용들은 그게 과연 입법 내용인지 아니면 입법을 해놓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을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검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법 통과시키는 데는 큰 장애물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이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랑 사실 티격태격하면서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장님이 또 국토부가 좀 나서서 공항 위상 정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조금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덕은 가덕이고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이고 또 무안은 광주는 광주입니다. 우리 각각의 특성과 그 사업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중앙정부는 뭐 서로 간에 뭐 경쟁을 시키거나 또는 각 그 공항 추진 지자체들과 다투는 입장보다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 가급적 수용하면서 또 전국적으로 균형이 갈 수 있게 해서 저희는 어느 손가락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꼭 국회에서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